자, 안녕하세요. 오늘 서양미술 사전 완전 정보 47강 할 차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놀데하고 놀란드가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 그 용어 사전 2개 정도 하고 2타임 정도 찍고 그다음에 교과서 2타임 찍고 해서 마무리를 오늘 요번 주는 거는 그렇게 마무리 하려고 한번 해보려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자, 바로 보시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에밀 놀데 나오는데요. 페이지는 101페이지입니다. 자, 북독일의 표현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고요. 자, 그다음에 그 강렬한 원색. 우선 표현 특징은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색상면에서는 강한 원색, 그다음에 두툼한 붓질, 강한 뭐 붓터치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보면은 내면의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에너지를 시각화했다라는데, 그래요. 내면의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에너지를 시각화했다. 결국 자기의 내면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뭇결의 질감이 생생히 살린 그 목판화. 결국 이 놀데는 이제 목판화로도 많이 알려진 작가고요. 그때 부식 과정이 우연한 그 효과를 이용한 환상적인 목판화와 애칭.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놀데 작품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대상을 단순화시키고 평면화시키고 평면적인 요소의 입체감이나 이런 것은 제외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 색이라든가 강한 원색적인 요소라든가 자기의 감정적인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색채적인 특성이라든가 형태적인 왜곡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표현 수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학교 수학을 했고 이런 것은 별로 의미 없고요. 요 밑으로 갑니다. 202쪽에서 요 밑으로 가시면 초기의 인상주의적인 밝은 그림들은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 인상주의적인 밝은 그림들은 점차 반고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주의는 20세기죠. 20세기 초인데, 그 이전에 인상주의적인 밝은 그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흐나 고갱, 뭉크의 미술로 영향을 받아서 1910년경부터 강렬한 색채 또 나오죠. 강렬한 색채, 거친 붓질의 평면적. 그래서 우리가 강렬한 원색적 색채, 그 다음에 거친 붓질, 그 다음에 평면적, 입체적인 거를 제외시키죠. 그래서 양식으로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표현주의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20세기 표현주의, 독일에서 유일하게 유파로 인정받는 표현주의, 물론 신표현주의도 있지만, 신표현주의 이전에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그 유파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주의가, 물론 이제는 뭐니까, 야수파가 이제 중심이긴 하지만, 동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야수파와 그 다음에 표현주의, 그래서 모더니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데, 평면적인 어떤 입체감이라든가, 르네상스 이후에 등장했던 그런 법칙들을 가지고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평면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모던 그런 특성들이 들어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적인 표현주의 양식으로 변화해 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가 선호했던 모티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잠깐 그림 봤는데, 이런 그림들,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선호하는 주제, 소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호했던 모티브로는 자신의 정원에서 갖고 왔던 다양한 꽃과 초목들, 종교적인 주제,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주제죠. 그 다음에 거친 바다 풍경 등이 이제 주로 이제는, 놀데의 어떤 표현 특징, 추구하는 어떤 소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그 다리파 화가들과는 달리, 도시적 삶의 장면보다는 이 표현주의 작가들이 그런 어떤 도시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는 작품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원시성에 관심 많았다. 이게 아무래도 고갱의 영향이에요. 이제 고갱의 영향. 그래서 종족 미술관에서 본 이국적인 물건들을
그 이제 종족이 아니라 이제 종종이죠. 종종. 이 종종 미술 종족이라네. 이게 종종 미술관에서 본 이국적인 물건들의 이미지를 재구성한 정물화와 원시 마스크 이런 것들을 자주 그렸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게 있어요. 그 마티스가 이제 야수파 그 원시적인 요소의 그 뭡니까 그 원시 그 가면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죠.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근원적인 것을 추구했던 올드는 1913년에서 14년까지 정부에서 파견한 뉴기니아 탐험단에 참여해가지고 원시 민족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기록했는데, 이에 관한 주제는 15년까지 그의 작품 집중으로 다뤘대요. 그래서 원시성이라는 것을 빼놓을 때 키워드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1937년 나치에 의해 퇴폐 미술로 낙인을 찍히게 되죠. 표현주의가 다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특징들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그 같은 장의 102페이지에 보면 놀란드가 있습니다. 케네스 놀란드.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의 추상화가고요. 주로 기하학적 구도의 그 생명파 회화를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1949년에 워싱턴 DC로 이주한 놀란드는 화가 모리스 루이스를 만나서 절친한 친구가 되면서 서로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둘은 53년에 헬렌 프랑켄탈러의 그 뉴욕 작업실을 방문했다가 그녀의 작품의 상가바다를 보게 되면서 캔버스의 물감을 붓거나 얼룩지게 하는 프랑켄탈러의 기법에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켄탈러는 이제 얼룩회화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생면회화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이 놀란드 같은 경우는 생면회화적인 요소에 뭐 이렇게 절친이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하데츠 작가예요. 작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하데츠 작가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뭘까요? 얘네들은 모더니즘 형식, 그러니까 굉장히 비개성적인 작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기계적인 표현을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우연적인, 얘네들은, 그러니까 생면회화 애들은 모더니즘 추구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뭐 순금이라든가 아니면 우연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나 이제 자기의 붓질의 어떤 의도성을 배제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프랑켄탈러의 기법에 감명을 받는데, 이후 그들은 프랑켄탈러와 함께 순수색채 회화를 발전시켜서 생면추상 그룹을 형성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생면회화에 가담을 했다가 하데츠로 이제 변화된 특성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놀란드는 1950년대 후반부터 동심원 이미지 중요합니다. 이 사람 주로 동심원 이미지, 그다음 마름모 뭐 이런 거 그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흐릿했던 생면 형태가 점점 명확해지면서, 자 보세요, 흐릿했던 생면 형태가 점차 명확해진다라는 것은, 생면회화였다는 약간 흐릿한 면, 그러니까 얘네 우리가 이제 그 놀란드도 뭘 썼냐면 스테이닝 기법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스미는 기법이라고 하죠. 스미는 기법을 주로 쓰게 되는데, 그래서 약간 흐릿한 부분이 작품의 어떤 그런 특성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근데 점차 명확하기만 하면 하데츠 특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초 대비의 특성, 이것도 키워드가 되겠어요. 이 사람의 색조 대비가 강한 기하학적인 관형 이미지가 돼버렸다는 거죠. 60년 들어서는 하데츠 페인팅에, 아까 했죠, 하데츠의 그 범주에 속한다. 그래서 놀란드는 관형 이미지, 그래서 동심원, 그래서 관형 이미지 외에도 역삼각형이라든가 캔버스를 가로지르는 줄무늬 구도, 그다음 마름모꼴 형태 캔버스 화면 등으로 추상화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외에도 이외에도 조각을 제작하고 동료 작가인 안소니 카로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다. 안소니 카로 우리가 저번에 했죠. 그래서 일생은 뭐 보실 건 없고요. 그러면서 크기가 들쑥날쑥하죠. 이건 제가 이렇게 추가 자료 넣고 해가지고 들쑥날쑥합니다. 우선 작품부터 보세요. 요런 관역 이미지로 갑니다.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요 가운데 부분은 하데츠의 느낌이 나는데, 약간 이 뭡니까 생면회화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막 칠한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우연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합시다. 놀란드는 폴록이나 데크닝의 추상 표현주의가 보여주는 동작 행위를 제거를 합니다. 자, 그는 생면회화 특징이기도 해요.
동시대예요, 이것도. 추상표현주의의 특성을 항상 그러니까 유행을 했었던 그 시기에 생면회화로 선회하는 작가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추상표현주의란 말이야. 그래서 동작 행위. 그래서 생면회화 작가들도 동작 행위를 제거해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추상표현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추상과 표현주의적인 요소가 있는데, 추상은 모더니즘 형식주의고요. 그다음 표현주의는 감정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표현주의적 요소에 행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스처, 행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면회화는 동시대의 생면회화들은 요것을 배제시키고 형식주의만 가져와요. 그러면 요거를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감정. 그러니까 표현, 행동 대신 저기 뭐야 가져온 것이 뭐냐? 스테이닝이 대표적이에요. 스미는 기법. 그래서 요걸 갖고 와가지고 스테이닝을 갖고 와서 생면회화로 갖고 저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중심 없는 구성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이른바 워싱턴 색채화파를 조직해가지고 시각효과 중심의 추상미술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는 사각 캠퍼스의 중심에 다양한 색의 동심원을 그려넣어서 원형회화를 선보였어요. 그래서 흔히 원형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역을 연상시키는 정교한 동심원들은 추상표현주의 다양한 분파의 질서를 부여한 계산과 균형, 그리고 대칭감각을 보여주는데, 추상표현주의는 굉장히 제스처로 해가지고 우연적인 그런 추상 그심 어디에 그 초현실주의한테 그 영향을 받은 그런 우연성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전면 균질의 어떤 형식들이 우연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계산된 회화를 그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균형이라든가 대칭감각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이지적이죠. 그래서 또한 행위적 추상의 긴박성 대신에 절제와 통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추상표현주의랑 지금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행위적인 요소 대신에 절제와 통제를 통해서 순수 색채의 시각적 경험을 강조했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순수한 색채의 시각적 경험. 그래서 순수한 색채의 시각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생면회화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했던 것이 뭡니까? 그 대형 화면이에요. 자, 대형 화면으로 하니까 그 색채가 막 굉장히 그 사람한테 크게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놀란드 회화에 나타난 형식적 특징과 생명 추상의 특징인 회화에 있어서 평면성. 그래서 평면성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실험을 통해 그만이 할수 있는 독창적인 작품을 해온 화가고요. 놀란드가 한 예술가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시기 50년대에는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세계 미술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지면서 뉴욕의 중심으로 자연과는 그 무관하게 강렬하면서 표현적인 추상표현주의 운동의 대두가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놀란드는 50년대의 미술의 지배적인 세력이었던 추상표현주의 이외에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나타난 넓명이 강조된 생면 추상을 통해 두각을 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얘기는 결국은 추상표현주의의 약간 반발로 인해서 생면 추상이 등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면 추상은 근본적으로 회화에 있어서 평면성 중요하죠. 그다음에 순수성을 추구하고 추상표현주의에 잔재해 있던 화면의 얕은 공간적 일루전만저도 거부해버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추상표현주의에 잔재해 있던 화면의 얕은 공간적 일루전마저도 거부했다. 자, 그러면 공간적 일루전이라는 것은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관계성은 무엇이냐? 대상의 형상이 존재하고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는 조그마한 어떤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우연성 있게 이렇게 붓을 막 붓, 저기 물감을 뿌려댔는데 무슨 형상이 있고 무슨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연적으로 막 물감을 뿌리다 보니까 어느 형상이 책그 보이더라는 거죠. 우연적으로 했지만 어느 정도의 일루전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막 아무래도 그냥 제스처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형상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였다는 거야. 근데 그걸 왜 그걸 얘기하냐면, 그런 일루전조차도 거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형식주의를 추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생면회화는 어때요? 생면회화는 그게 보일 수가 없어. 단색이니까. 그죠? 물론 다른 색도 같이 하는 경우도 겹침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형상으로 보일 수는 없죠. 그런 점에서 생면추상은 회화면에서 모더니즘의 구현 으로 나타난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결론은 이제 하데치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생면추상 얘기하다가 막 그러는데, 결론은 이 놀란드도 역시나
생면회화에 동참을 했다가 하대지로 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상표현주랑 비교를 하는 것이죠. 행위적인 요소를 거부하고 기계적인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결론은 모더니즘 구현에 나타난다. 그럼 웃긴 게 뭐냐면, 이 생면회화들이 그렇다고 전부 모더니즘이냐?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모더니즘 맞아요. 하지만 작가별로는, 뭐, 이렇게 세계 그 어떤 그 감정을 일으키는 숭고미 이런 거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누벌레알리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